7명의 벌목꾼, Detective of the Woods. 그 며칠 동안 노벤버조를 보면 볼수록 그 진가를 느꼈고 그에게 놀라운 재주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좀더 사실대로 말하자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 다시 한번 그 재주를 보여줄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물론 우리 벌목꾼들의 평범한 일상 덕분에 조금이나마 그런 기회가 생기긴 했다. 나로서는 그렇게 완벽한 벌목꾼과 일하는 게늘 즐거웠다. 우리가 성 아미엘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벤버는 내가 와이든이 연못에 커다란 붉은 수사슴을 정확히 쏠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 수사슴을 잡은 일로 우리는 늙은 하이암슨의 소식도 듣게 되었다. 노벤버가 그 노인이 한때 박제사 밑에서 제대로 일을 배운 적이 있다고 장담하는 통에 수사슴 머리를 가지고 하이암슨에게 박제를 맡기러 갔기 때문이다. 노벤버와 내가 찾아갔을 때그 노인은 제이니 라이온이라는 딸과 살고 있었다. 끝내 경찰은 거목 운반로에서 남편 라이온을 응징한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아름다운 제이니가 라이온이라는 성을 그리 오래 지니고 있지 못할 것 같다. 솔직히 걱정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노벤버 조에게 그런 속마음을 슬쩍 비쳤더니 노벤버가 입을 열었다. 자연의 순리지. 에비인 하이암슨이 내게 그러더군. 덱스터 거드나 밀러 같은 자들은 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지. 어쨌든 여자는 결혼하는 게더 낫다고 봐. 그럼 남자는? 수프의 매력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을지 모르지. 하지만 아비 새가 호수를 찾아오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에게는 조금 다를걸. 하지만 조, 간혹 보면 아주 예쁜 여자들이 있단 말일세. 코리치 자네가 나보다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긴 했지. 하지만 코리치 부인에게서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고 놀아달라는 전보 같은 건 전혀 안 오잖아. 노벤버가 웃는 얼굴로 전곡을 찌르자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숲에서 나와 노벤버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2km 가까운 오솔길로 들어서자 날이 저물면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노벤버는 즉시 시선을 내려 빠르게 땅을 훑어봤다. 덩달아 땅바닥을 쳐다보던 나는 새로 난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이것들이 뭔데 그러나 나는 노벤버의 기술에 무척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사소하게나마 시험해보곤 했다. 노벤버가 나를 향해 말했다. 직접 한번 밝혀보셔. 그것들은 평범한 발자국들이었다. 내가 봐봤자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인도인의 것으로 보이는 모카신을 신은 남자가 지나갔군. 아닌가? 내가 물었더니 노벤버 조가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네. 이 남자는 인도인이 아닐세. 백인이고 기쁜 소식을 갖고 왔으며 그리 먼 데서 오지 않았네. 정말? 그렇게 물으며 머리를 숙이고 발자국을 좀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정말 이거 말고 인도인들이 신는 모카신에는 높은 굽이 없네. 하지만 이 발자국에는 있지. 이 사람은 먼 데서 오지 않았고 빠르게 이동 중이었네. 보게. 발볼로만 디딘 자국이 있잖아. 또한 띠박질을 끝낸 건 아마 거의 다 왔으니까 그만 뛰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이 발자국이 닿을 만한 곳은 우리 오두막밖에 없으니 집에 가면 분명 그 사람이 있을 거네. 10분 후에 노벤버의 집이 시야에 들어오자 문 옆으로 웬 덩치 큰 남자가 통나무에 걸터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중년인 그 남자의 얼굴은 다부지게 생긴 데다 젓갈색 턱수염은 또래보다 더 희끗희끗했다.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난 남자가 서둘러 평지를 건너와 우리를 맞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검은 가면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네. 순간 노벤버의 얼굴에 기쁨까진 아니더라도 기대감이 반짝 스치고 지나갔다. 노벤버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이분은 리버스타 펄프 회사의 C 막사 책임자인 클로즈 씨네. 클로즈 씨, 이쪽은 쿼러치 씨라고 합니다. 노벤버는 정중한 소개를 끝낸 뒤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 검은 가면은 어땠습니까? 예수법 그대로야. 허나 올해는 우리가 꼭 잡아 쳐넣을 거네. 아니면 내가 성을 갈지.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조슈아 클로즈 씨가 내게 직접 설명해 줬다. 작년에 C 막사와 개척지를 오가는 길에 5번이나 강도 사건이 났지 뭔가. 매번 벌로꾼들이
달랑 혼자 있을 때 당하고 그때마다 검은 가면을 쓴 놈이 강도 짓을 해왔다네. 노벤버가 여기 없을 때 말이지. 필라델피아에서 온 변호사와 엘크를 쫓아 와이오밍주에 갔을 때지. 키가 크고 젊은 벌목꾼 노벤버 조가 보충 설명을 해줬다. 클로저 씨가 이어 말했다. 경찰은 전혀 체포를 못했다네. 강도를 당한 뒤 4시간도 안 돼서 출동한 적도 있는데 말이지. 하지만 그런 건 전부 과거사라 치세. 내가 1시간 전에 11km를 달려서 여기 온 이유는 어젯밤에 댄 마이클스가 겪은 일 때문이라네. 댄은 석 달 가까이 일했는데 그저께 사무실로 와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장례식에 가야 하니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군. 괜찮은 사람인 걸 알기에 내가 만류해 보려 했지. 1년도 채안된 지난번에 우리가 호수 쪽에서 작업할 때 어머니 장례를 치르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말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네. 잔뜩 흥분해서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더군. 수중에 꽤 두툼한 돈다발이 있는 걸 보니 당장 써버릴 작정인 것 같았네. 그래서 할수 없이 품삯을 주면서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까지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했지. 그리고 흥청망청 놀다 오라고 열흘의 휴가를 줬다네. 그런데 내가 그 친구에게 품삯을 줬을 때가 4시 언저리였던 터라 분명 막사에서 자고 새벽에 나가겠거니 생각했나. 근데 그러지 않았더군. 내 잔소리가 지겨웠는지 요리 담당에게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내가 감독으로 있는 막사에선 더 이상 자지 않겠다고 하고는 서둘러 개척지로 떠났더군. 혼자서요? 응, 혼자서 말이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동이 틀때그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한테 막 주저리주저리 떠들더라고. 13km쯤 갔을 때 날이 어둑어둑해지기에 우리가 작년에 주로 벌채를 했던 곳 바로 뒤편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다더군. 그날 밤은 날씨가 좋아서 칠면조고기 한 덩어리랑 담요 한 장만 가져갔었대. 그래서 퍼킨슨의 개간지 방면으로 가서 그 뒤편에 가뭄비 나무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 바위 밑에 불을 피운 뒤그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지. 등을 대자마자 골아떨어져서 누가 업어가는 줄도 모르고 잤다나 봐. 그러다가 누군가 고함치는 목소리에 놀라 깼다더군. 그 친구가 졸리는 눈을 껌뻑이며 일어나 앉았는데 순간 들리는 손들어 허튼 수장마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더래. 당연히 그 친구는 두 손을 번쩍 들었대.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군. 곧이어 등 뒤쪽 풀숲에서 또 다른 남자가 돈 뭉친을 꺼내 불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던지라고 명령하더래. 그래서 그쪽 풀숲을 봤더니 얼핏 권총 총신이 보였대. 욕을 몇 마디 해줬지만 그 강도들이 총을 들이대는 바람에 돈다발을 꺼낸 놈들이 말한 방향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는구만. 순간 모닥불 속 자작나무 등걸이 활활 타올라 땅에 떨어진 돈뭉치를 주워가는 검은 가면 쓴 놈을 봤다더군. 놈은 풀숲에서 걸어나와 돈을 집어들고 곧장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렸대. 대는 줄곧 한쪽 눈으로 풀숲에 있던 남자의 권총을 주시했다나 봐. 권총이 계속해서 그 친구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했다더군. 이후 처음에 명령했던 그 목소리가 그 친구에게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더래. 안 그러면 총에 맞아 개처럼 뻗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2시간 동안이나 그 작자의 감시 아래 그대로 앉아있다가 C 막사로 돌아왔다더군. 젊은 인부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막사 전체가 그 친구처럼 거의 길길이 뛰다시피 했다네. 벌목꾼들이 그 강도 놈들을 잡는데 요긴한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500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기에 나도 회사 차원에서 100달러를 추가했지. 그러니 이제 조 자네가 그 짐승 같은 놈들을 잡기만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나? 클로즈 씨는 설명을 마친 뒤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내내 듣기만 하던 노벤버 조를 쳐다보았다. 클로즈 씨가 물었다. C 막사 인부들에게 자네가 왔다고 알릴까? 아니요, 그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노벤버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길게 이어 말했다. 클로즈 씨는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퍼킨슨의 개간지에 갔다가 강도들이 나타났던 현장을 둘러본 뒤 보고 드릴 게 나오면 C 막사에 들어갈 핑계를 찾아볼게요. 노벤버 조의 말에 클로즈 씨도 동의했다.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클로즈 씨는 성큼성큼 걸어서 땅거미가 진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클로즈 씨가 떠나자마자 노벤버와 그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노벤버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앉아 계속 화제를 돌려 다른 말만 했다. 이후 우리 두 사람은 숲으로 출발했다.
하늘에 훤히 뜬 달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거대한 활엽수들이 질비한 산등성이를 따라 첫 번째 지름길을 지나고 나서는 걷기 편한 길이 이어졌다. 그렇게 마실 나온 사람처럼 걷던 우리는 나무들이 새벽에 흐릿한 잿빛을 배경으로 거대한 검은 동판 화처럼 보이는 순간 탁 트인 계단지로 불쑥 들어섰다. 여기가 거기군, 노벤버가 말했다. 날이 밝자마자 노벤버 존은 댄 마이클스가 야영했던 곳을 자세히 살폈다. 불을 피웠던 자리에 재와 함께 잔가지 몇 개가 듬성듬성 남아 있었지만 노벤버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전날 억수같이 쏟아진 비 때문에 거의 지워진 발자국들을 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노벤버 존은 발자국 찾는 일을 포기하고 부드럽게 감기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자는 늘 운이 좋단 말이야. 누구 말인가? 그 강도 말일세. 작년을 생각해봐. 매번 흔적 하나 없단 말이지. 강도들이겠지. 내가 수정해주자 노벤버가 다시 말했다. 한 놈이라네. 마이클스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은가?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난 바로 그 순간 풀숲에서 또 다른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있는 게 모닥불에 얼핏 비쳤다고 한것 같은데. 노벤버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다 타버린 모닥불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러고는 앞서 자기가 살펴봤던 가문비나무 가지들을 벌려보았다. 땅에서 1m 50cm가 채안 되는 높이쯤에 잔가지가 한두 개 부러져 있었고 그 나무 몸통께는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노벤버가 잘생긴 얼굴로 돌아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자가 권총까지 지니고 있었다니 대단히 흥미롭지 않은가? 딱한 놈밖에 없었다니까. 여기 갈라진 가지에 권총을 조종해 놓았던 거네. 댄에게 기가 막힌 속임수를 써서 상대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지. 비가 내려 발자국 대부분이 지워졌으니 씨 막사로 올라가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나는 먼저 사슴을 한 마리 잡는 게 좋겠네. 인부들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러 왔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말이야. 막사 근처에서 사냥을 할 때면 자주 그랬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네. 뒤어 함께 시 막사 쪽으로 가던 길에 노벤버가 비가 그친 뒤 비포장 도로를 건너간 어린 숫사슴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내가 기다리는 사이 노벤버 존은 그림자처럼 산딸기 초목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지더니 20분 후쯤 숫사슴을 어깨에 떠매고 돌아왔다. 사냥꾼의 능력은 물론이고 숲속을 소리 없이 오가는 재주로도 노벤버를 따를 자가 거의 없었다. 씨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노벤버는 잡은 사슴을 요리사에게 넘겼다. 곧이어 우리 두 사람은 사무실로 갔다. 인부들은 모두 벌목정에 가서 없었지만 감독은 남아 있었다. 노벤버가 클로즈 씨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가만히 듣다 보니 노벤버는 강도가 딱한 놈밖에 없었다는 본인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노벤버의 말을 다 듣고 난뒤 클로즈 씨가 말했다. 완전 헛수고였단 뜻이군. 또 다른 인부가 강도를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네는 놈들이 또다시 나타날 거라고 보나? 물론이죠. 그렇게 계속 성공하는데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인부들이 이제 혼자 안 다니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자네 말에 동의하고 싶네. 다들 겁먹었다네. 오늘 오후에는 여섯 명이 모여서 출발했지. 그러면서 운이 좋아 그 강도 놈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자기네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죽일 건지 뻐기고 난리가 났었네. 하지만 물론 놈들은 나타나지 않았지. 그렇게 큰 무리는 두려웠던 게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클로즈 씨가 허락하신다면 코리치 씨와 함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게. 하지만 자네들한테는 신경 써주긴 힘들 걸세. 장부 정리가 밀려서 밤을 새워서라도 다 끝내야 하거든.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 테니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강도는 어떻게 된 마이클스의 주머니가 두둑한지 알았을까요? 즉, 흥청망청 마시고 놀러 나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놈에게 말해 준게 틀림없어요. 검은 가면의 친구가 씨 막사에 있는 게 분명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감독이 되물었지만 노벤버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른 듯 했지만 클로즈 씨는 노벤버 조에게서 그 생각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노벤버가 그곳에 젊고 무뚝뚝한 벌목꾼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노벤버는 서둘러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점심 먹기 직전에 여섯 명의 인부들이 우르르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여섯 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말하는 통에 왜 그런 소란이 벌어졌는지 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 사람들이 꼭 전해주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감독이 나섰다. 요리사와 요리 보조도 그 무리에 합세하더니 그들 역시 특이할 정도로 제멋대로 떠들면서 손짓발짓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노벤버는 합숙소 벽에 기대고 서서 무서운 농담을 섞어가며 떠들어대고 있는 남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다시 말할 테니 잘 들어.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탈탈 털렸다고 6명이 전부 다 말이야. 키가 작고 엷은 갈색 턱수염이 난 남자가 소리쳤다. 맞아, 정말이야. 금발에 스웨덴 인부가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모두가 또다시 큰 소리로 떠들며 팔을 흔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때 노벤버가 앞으로 나가 말했다. 여보게들, 저쪽에 가면 편안한 통나무가 있잖은가? 스웨덴 인부가 욕으로 답을 대신했지만 노벤버와 눈이 마주치자 마음을 고쳐먹었다. 노벤버는 누구도 싸움을 걸기 꺼리는 사람이었다. 이보게들, 내말좀 들어보게. 저기 적당한 통나무가 하나 있으니 각자 편한 자리에 앉아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면 자초지종이 어찌 된 건지 알지 않겠나?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간 자네들 돈을 털어간 놈들에게 도망갈 기회만 주는 거라고. 그러자 톰슨이라고 불리는 덩치 큰 벌목꾼이 말했다. 노벤버 말이 맞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먼저 설명하지. 어제 아침 우리 6명이 휴가를 받아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여길 나섰네. 날이 어두워지기에 타이슨 다리에 있는 오래된 통나무 집에 자리를 폈지. 대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기에 우리는 새벽까지 돌아가면서 망을 보기로 했다네. 첫 번째로 망을 보기로 한 사람은 해리였네. 1시간 반쯤 지나면 나를 깨우기로 했지. 그런데 나를 깨우지 않았다네.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야 눈을 떴는데 나머지 인부들은 내 주변에서 전부 자고 있더군. 난 너무 놀랐지만 우선 주전자를 들고 물을 받아오기 위해 개울가로 내려갔지. 그런데 그때 허리띠에 있던 동뭉치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네. 서둘러 통나무 집으로 뛰어갔더니 해리가 일어났더군. 내 말을 듣고 해리 역시 허리띠를 더듬어 봤지만 돈뭉치가 없어졌더군. 그러고 나서 크리스, 빌, 메이버스, 웨딩 찰리가 차례로 일어나더니 맨 마지막에 장다리 라스도 일어났네. 그리고 모두 우리처럼 돈을 도둑맞았는지 뒤져봤지. 나머지 5명 모두가 신음을 내는 것으로 보아 그 말이 사실인 게 틀림없었다. 어찌나 화가 나든지 눈물이 다 나더군. 우리는 곧장 그 도둑놈들의 발자국을 찾아 나섰네. 노벤버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스쳤다. 노벤버 존은 6명의 피해자가 강도를 찾아 나선 순간 그들의 발이 영원히 덮어버렸을 게 분명한 귀중한 정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발자국을 찾았나? 노벤버가 물었다. 그러자 덩치 큰 벌목꾼이 대답했다. 찾았지. 아주 똑똑히 봤네. 한 놈이 한 짓이더군. 놈은 개울가에서 올라와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개울로 갔더군. 발이 크고 덩치가 꽤큰 놈이었네. 무두질한 소가죽 장화를 신었는데 오른쪽에 기운 흔적이 있는 게 분명하네. 오른쪽 발꿈치에 17개의 징이 박혀있고 왼쪽에는 15개가 박혀있더군. 어때, 이 정도면 제대로 뒤를 캔거 아닌가? 노벤버는 놀란 게 틀림없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노벤버조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톰슨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자네들 위스키를 몇 병이나 마셨나? 하나도 안 마셨네. 자네도 잘 알다시피 술 비슷한 것도 없었네.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었네. 약에 취해 있었던 거네. 누군가 약을 탄게 틀림없다네. 그런데 수중에 빵이랑 베이컨이랑 차밖에 없었던 내가 직접 차를 끓였는데 어떻게 그리 됐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지. 차를 끓인 그 주전자는 어디에 뒀나? 그 도둑놈을 찾아 금방을 이잡듯이 뒤지러 갈 거라 오두막에 프라이팬이랑 같이 두고 왔지. 노벤버, 자네도 같이 갈 건가?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맞춰준다면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상관 안할 거네. 조건이 뭔데? 내가 그러라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자네들 중 누구도 타이슨 다리에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지만 우리는 그 강도놈을 잡고 싶은데. 좋아. 그러면 자네들끼리 가서 한번 해보시든가. 노벤버가 그렇게 말하자 순식간에 인부들끼리 언쟁이 붙었지만 곧 하나둘. 우린 노벤버 자네한테 맡기겠네. 노벤버, 내돈 190달러를 꼭 찾아주게. 노벤버 너로 혼자 하라고 해. 노벤버 자네가 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읽고 노벤버가 웃으며 말았다. 자네들 모두 돈을 몸에 지니고 잤겠지? 모두가 그런 모양이었다. 그나마 라스와 크리스는 지갑에 넣어뒀지만 깨어보니 오두막 구석에 빈 지갑만 내팽개쳐져 있었다고 했다.
그럼 내가 쿼리치 씨와 함께 가보겠네. 뭐든 좋은 소식이 나오면 알려주지. 그러고 나서 문득 노벤버가 덩치 큰 톰슨에게 물었다. 그런데 톰슨, 개울가에서 돈이 없어진 걸 알기 전에 주전자에 물을 채웠는가? 아니, 곧장 오두막으로 뛰어갔지. 그거 참 다행이네. 노벤버가 말했다. 우리는 귀청이 찢어질 듯 이어지는 질문 공세를 피해 클로즈 씨가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내준 카누가 있는 곳으로 갔다. 카누를 타고 가면 타이슨 다리에 한두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노벤버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감동적인 테너의 목소리를 한껏 끌어올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아주 애절한 노래들을 불렀다. 노벤버가 음악에 담긴 감정적인 연민의 힘을 높이 산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점에서는 많은 벌목꾼이 그와 비슷했다. 자작나무 숲을 지나고 오리나무 숲을 벗어나자마자 내가 물었다. 자네는 이번 건도 댄 마이클스를 털어간 놈이 버렸다고 보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는 모르지. 지면 상태가 좋으니 저쪽에 가서 수많은 의문점의 해답을 찾아야겠지. 카누를 탄 데다 노벤버가 지름길까지 알고 있던 덕에 목적지에 굉장히 빨리 도착했다. 타이슨의 개울은 강의 지류라 다리라고 해봐야 벌목도로를 가로지르는 얕은 물 위에 통나무들을 대충 쌓아 만든 것이었다. 강도 사건이 벌어진 현장인 오두막은 개울 북쪽 뚝에서 9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북쪽 뚝에서도 개울까지는 길이 분명하게 나 있었다. 우리는 맨 먼저 그를 지나 여섯 인부가 잠을 잤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급하게 짐을 꾸려 나가다가 떨어졌는지 몇 가지 물품이 떨어져 있었고 프라이팬은 난로 옆에 있었으며 주전자는 문 옆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노벤버는 오두막 안을 돌아다니면서 잽싸게 모든 것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자를 집어들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 뭐가 있나? 내 물음에 노벤버가 대답했다. 아니? 톰슨 말로는 주전자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상기시키자 노벤버가 나를 보고 묘하게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노벤버는 그렇게 말한 뒤 45m 정도를 걸어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그 시골뜨기 여섯 인부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온 거라네. 이제 여기를 둘러보세요. 발자국들을 조사하는 일은 당연히 조금 오래 걸렸다. 노벤버는 꽤 성공적으로 여섯 인부들의 발자국을 살펴봤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두루 조사하다 보니 거의 쉴 틈이 없었지만 노벤버는 인부들의 몇몇 발자국들을 가리키면서 각각 누구의 발자국인지 말해줄 정도로 날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개울과 북쪽 뚝에 이르자 노벤버가 뚜렷한 일단의 발자국들을 가리켜 보였다. 우리는 그 발자국들을 따라 오두막으로 갔다가 다시 개울로 돌아왔다. 이자가 범인이네. 아주 확실해. 자네 생각에는 놈이 어떤 사람일 것 같나? 노벤버가 내게 물었다. 나보다 덩치가 커서 그런지 뒤꿈치로 걷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 노벤버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개울까지 내려갔다. 개울가에서 걸음을 멈춘 노벤버 조언은 최근에 뒤바뀐 돌멩이들을 자세히 살펴본 뒤 개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자의 배는 어디 있었을까? 내가 물었지만 노벤버는 이미 물 밖으로 몇십 센티미터가량 나와 있는 커다랗고 널쩍한 바위에 도착해 주변을 아주 꼼꼼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곧이어 노벤버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바위는 내가 말한 대로 정말 크고 널쩍했는데 노벤버가 바위의 저쪽 표면에 긁힌 자국들을 보여주었다. 긁힘은 깊었으나 고르지 않았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난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배가 남긴 흔적 같진 않은데. 그래, 하지만 놈이 남긴 건 분명해. 아니, 어떻게? 왜? 노벤버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나도 아직 모르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말해줄 수 있지. 강도 행각은 어젯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났다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벤버가 근처 뚝에 있는 자작나무 숲을 가리켰다. 저 나무들 때문에.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가 이어 대답해줬다. 범인은 자네보다 덩치가 큰 90kg 정도의 남자가 아니라 약간 마른 놈인데다 배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네.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갔단 말인가? 걸어서 건넜다는 건가? 물속을 걸어서 건넜을 수도 있지. 만약 그랬다면 개울 어딘가에 틀림없이 흔적이 남아있겠구만. 당연하지. 그러면 놈이 어느 루트로 올라왔는지 자네가 찾을 수 있겠네? 그럴 필요가 없다네. 아니, 왜? 누군지 알아냈거든. 나는 쓸데없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어 놀란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설마, 그게 누군데?
자네도 곧 알게 될 것에. 댄 마이클스를 털어간 바로 그 놈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밤이 꽤 깊어 C 막사로 돌아가야 했다. 노벤버가 카누에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자 세차게 흐르는 강물은 짙은 갈색과 흰색을 번갈아 드러냈다. 빠른 물살이 우렁차게 귀를 때렸다. 하지만 막사 아래쪽 조용한 구역에 이르렀을 때큰 소동이 벌어져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둘러 무트로 뛰어내린 뒤 말없이 곧장 감독이 기거하는 사무실 쪽으로 갔다. 인부들이 몰려와 여기저기 서 있었고 두 남자가 문을 잡고 있었다. 그중한 명은 건장한 톰슨이었다. 톰슨이 우리를 보고 외쳤다. 어이 노벤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네. 우리가 놈을 잡았거든. 누굴 잡아? 우리를 탈탈 털어간 그 불안당 말일세. 잘 됐건, 그래 그 놈이 누군가? 바로 요 놈일세. 톰슨이 사무실 문을 요란하게 열더니 감독을 보여줬다. 난로 옆에 앉아있던 클로즈 씨는 무척 부스스해 보였다. 노벤버가 놀라 물었다. 클로즈 씨라고? 그렇다네. 다름 아닌 우리의 보스. 노벤버가 클로즈 씨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증거는 있나? 이따마다 밤부터 새벽까지 누구도 감독을 보지 못했거든. 더구나 문제의 장화도 나왔다네. 바로 뒤에 있는 감독이 먹고 자는 판잣집 선반에서 그것들이 들어있는 비스킷 통도 찾아냈다고. 이 등신아, 난 밤새 장부 정리를 했다고. 클로즈 씨가 톰슨에게 소리쳤지만 노벤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물었다. 장화를 발견한 게 누군가? 요리 보조, 청소하다가 봤대. 수면제 병도 발견했대. 거의 다 비어 있었다더군. 두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대답을 들은 노벤버는 휘파람을 불더니 이렇게 물었다. 요리 보조가 큰일했네. 그래, 감독이 실토는 했고? 그러고는 곧이어 클로즈 씨에게 고개를 까딱이며 아른 채를 한뒤 물었다. 클로즈 씨, 본인 장화가 맞습니까? 그렇다네. 클로즈 씨가 노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벤버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벌목꾼들을 다시 쳐다보았다. 톰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도 짓은 안 했다고 우긴다네. 당연히 안 했으니까. 클로즈 씨가 소리치자 노벤버가 끼어들었다. 어디 한번 그 장화 좀 보세. 인부들이 합숙소에 가져다 놨다네. 노벤버, 이게 말이 되나? 한 손으로는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돈을 빼앗아 가다니. 그때 노벤버가 특유의 딱딱한 말투로 톰슨의 말을 잘랐다. 대단한 일들을 해냈네. 노벤버조가 계속해서 클로즈 씨를 빤히 쳐다보자 마침내 클로즈 씨도 고개를 들어 노벤버를 쳐다보았다. 순간 노벤버조가 클로즈 씨 쪽으로 까만 눈을 살짝 감았다 뜨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곧이어 마음을 고쳐먹은 감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들 나가. 자네들도. 산지기 탐정인 자네도 썩 꺼지라고. 문이 꽝 닫히고 나서도 문 밖으로 극도로 격한 말들이 새어나왔다. 합숙소에 가보니 30명가량의 벌목꾼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왁자지껄하게 노벤버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시시껄렁한 농을 늘어놓기 바빴다. 하지만 벌목꾼들은 곧 제풀에 지쳐 장화를 내놓았다. 노벤버가 장화를 여기저기 살피는 동안 강도를 당한 인부들과 동료들이 가까이 몰려들었다. 한쪽 뒷발꿈치에 17개, 나머지 한쪽 뒷발꿈치에는 15개, 소가죽 장화. 우리를 털어간 놈이 신었던 바로 그 장화네. 틀림없다니까. 크리스 말에 노벤버도 맞장구를 쳤다. 내가 보기에도 틀림없네. 장화에다 수면제까지 다 나왔네. 이 정도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아닌가? 크리스의 말에 노벤버가 다시 물었다. 경찰은 불렀나? 아직 안 불렀네. 자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이제 불러야겠네. 빨리 부를수록 좋네. 누가 가든지 타이슨 다리 그 오두막에 가면 B 막사에서 온네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에게 오두막을 부수고 지붕을 걷어낸 뒤 D 막사로 난로를 가져오라고 시켰거든. 노벤버가 이렇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놀란 표정을 들키지 않기만을 바랐다. 노벤버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여보게들, 서둘러 경찰을 불러와야 하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네. 누가 가겠나? 그때 크리스가 나섰다. 내가 가지 뭐, 지금 당장 출발하겠네. 클로즈, 저 작자를 빨리 감옥에 쳐넣을수록 좋을 테니까. 모두가 크리스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인부들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막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언쟁도 벌였다. 노벤버는 버릇처럼 또다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침묵을 깬 그의 입에서는 기가 막힌 말들이 쏟아졌다.
여보게들, 이제 감동나리를 풀어줘야지. 노벤버가 특이할 정도로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하자 모두 획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12명의 목소리가 소리쳐 물었다. 그 자를 풀어주자고? 경찰이 오기도 전에? 노벤버가 물음에 점잖게 대답했다. 그게 상책이네. 있자는가? 여보게들, 감독은 강도가 아니라네. 그럼 누가 진짜 강도라는 말인가? 노벤버가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 같이 가면 내가 그 자를 보여주겠네. 마침내 네 사람은 커다란 카누를 타고 강으로 나섰다. 노벤버와 나를 따라 톰슨과 웨딩 찰리가 합류했다. 우리는 잊지 못할 항해를 떠났다. 배 뒷부분에는 노벤버가 앉고 웨딩 찰리는 뱃머리를 차지했다. 톰슨과 나는 중간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탄 카누는 물살이 이는 급류를 뚫고 세차게 나아갔다. 강둑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물에 도착한 우리는 서둘러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타이슨 다리 근처의 개울과 뚝으로 나올 때까지 나는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우리 네 사람은 강둑을 건넌 뒤 오두막에서 18m 남짓 떨어진 커다란 바위 뒤에 쭈그리고 앉아 몸을 숨겼다. 앞서 노벤버는 우리에게 숨소리도 내지 말고 오두막을 감시해야 한다고 경고해두었다. 시시각각 바뀌는 달빛과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쳐다봐서 그런지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어느덧 희끄무레하게 날이 밝아오는 순간 노벤버가 살금살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다리 위에서 발소리가 났다. 푸르스름한 그림자 하나가 둑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었다. 발을 뗄 때마다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차츰 오두막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곧이어 오두막 안에서 성냥불이 켜졌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자가 깨진 유리창을 넘어가는 게 보였다. 이후 잠시 아무런 움직임도 없더니 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림자가 다시 몰래 빠져나왔다. 순간 노벤버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오두막에서 나온 사람이 샛길을 지나 도로로 나서는 사이 두 번째 사람이 그를 따라 붙었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그 자를 따라가는 건장한 체격의 노벤버를 한눈에 알아봤다. 곧이어 노벤버의 두 팔이 무언가를 낚아채는 순간 악을 쓰듯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달려갔을 때 노벤버는 땅에서 버둥거리는 크리스를 꼭 붙들고 있었다. 여보게들 뒤져보게 뭔가 가지고 나왔을 거네. 셔츠를 입은 크리스의 가슴팍으로 쑥 밀어넣었던 톰슨의 큼직한 손이 돈다발을 움켜쥐고 다시 나왔다. 건방진 새끼 크리스가 노벤버에게 욕을 내뱉었다. 이후 정신없이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노벤버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이제 앞서 약속했던 설명을 들을 차례였다. 노벤버가 입을 열었다. 톰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퍼뜩 떠오르더라고.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인부들은 강도의 발자국과 덩치는 물론이고 장화를 끼운 것과 박혀있는 징의 정확한 개수까지 정말 똑똑히 찾아냈자는가? 노상 강도가 그런 장화를 신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아마 바보 아니거나 가짜 흔적을 남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겠지? 듣고 보니 그렇군. 그러던 제 발자국을 보자마자 가짜 흔적설이 허무맹랑한 추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넘은 발자국이 발견되길 바랐던 거네. 그래서 일부러 말랑말랑한 땅을 여러 차례 걸어 다녔던 거지. 그나저나 범인은 덩치가 크지 않은 사람이군. 자네의 생각대로 말이지. 범인이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지. 내가 보여준 그 돌들 기억나나? 그 자가 그 돌들을 꾸러미 같은 데 넣어서 가져온 거네. 덩치 큰 사람의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지. 난 처음부터 그 여섯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봤네. 아니, 어떻게?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 댄 마이크스가 강도를 당했을 때난시 막사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네. 작년에 강도를 당한 다섯 명의 인부들도 잘 생각해 보게. 하나같이 시 막사에서 16km 범위 내에서 당했다네. 이 말은 강도가 누구든 막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강도 짓을 벌일 수 없었다는 뜻이지.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약을 탔다는 게 결정적이었다네. 주전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 기억나나? 대답하려는 순간 노벤버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래, 나도 톰슨이 주전자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는 걸 안다네. 하지만 그 친구는 주전자를 씻지도 않았지. 우리 벌목꾼들은 또 차를 끓이기 쉽게 찻잎을 늘 주전자에 남겨놓는다네. 그래서 누군가 그 주전자를 깨끗이 씻어놨기에 이상하다 싶었지.
강도가 외부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인부들이 주전자를 수상쩍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갔을 테니까 말이네. 하지만 아니었지. 주전자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것은 범인이 6명 중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셈이었지. 노벤버가 이어 말했다. 그렇게 범인이 내부자라는 걸 알고 나자 꽤 많은 게 들어맞더군. 게다가 그 바위에 있던 긁힌 자국을 보니 상황 전체가 정리가 됐지. 크리스는 차에 약을 탄뒤 동료들이 골아떨어지자마자 돈을 챙겼네. 그러고 나서 주전자와 커다란 장화와 함께 돌들을 담아올 무엇인가를 들고 개울가로 내려간 거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 널적한 바위까지 걸어간 다음 주전자를 싣고 돌들을 한가득 담고 나서 감독의 커다란 장화를 신은 거지.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이라고는 오두막까지 걸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짜 자국을 남기는 것뿐이었네. 작업을 다 끝낸 크리스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그 바위까지 걸어가서 자신의 모카신을 갈아 신은 뒤 오두막으로 올라가 잠을 잤지. 그렇다면 바위에 있던 그 긁힌 자국은 뭐지? 왜 그런 게 남은 건가? 장화의 징 때문이라네. 크리스가 발을 들러 올려 징을 조이는 과정에서 징이 바위에 살짝 스치면서 생긴 자국이지. 그럼 노벤버, 그 시간은 어떻게 된 건가? 자네는 강도 행각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벌어졌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그건 어떻게 한 건가? 자작나무 덕분이었지. 범인이 장화를 신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유일한 빛인 달은 2시경에 자작나무들 위쪽에 떠 있었다네. 그전까지는 그 널적한 바위면은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었지. 그렇다면 돌들은 왜 담아간 건가? 뒤꿈치 자국을 제대로 또렷하게 남기려고 그랬던 거지. 범인이 어떻게 뒤꿈치로 걸어갔는지 자네도 직접 봤자는가? 물론이지. 그 자국만 보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 강바닥에 긁어모은 돌들을 보는 순간 강도는 덩치가 작은 사람이라는 게 확실했으군. 그게 풀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른 거고. 크리스와 빌 메이버스는 둘다 몸집이 크지 않네. 자그마한 편이지. 그래서 두 사람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 순서로는 둘중 누가 범인이든 돈을 훔친 다음에 그 돈을 어찌했을지 생각해봤고 노벤버가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몸에 지니고 있거나 어디다 숨겼겠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숨긴 게 확실하더군. 거기서 언쟁이나 싸움 같은 게 벌어지면 몸수색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두막 안에 있는 인부들 중한 사람에게서 지폐가 나오면 당장에 꼬리를 잡힐 게 분명할 테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범인은 돈다발을 어디다 숨겼을지 생각해봤지. 뒤에는 바위와 강둑과 오두막이 있었네. 하지만 훔친 돈은 전부 지폐였기 때문에 젖지 않는 데 숨겨야 했네. 따라서 결론은 오두막밖에 없었지. 안 그런가, 쿼리치? 100% 동감이네. 내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노벤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시막사에 갔을 때 천둑의 벌목꾼들이 감독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거지. 크리스가 감독이 사는 판잣집에 장화를 도로 갖다 놓고 선반에 수면제 약방까지 가져다 놨으니까. 옛날부터 쌓인 원한 때문에 그랬던 거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두 친구 중에 어느 쪽이 범인인지 몰랐다네. 그래서 다른 막사의 벌목꾼들이 오두막을 부수고 있다는 거짓말로 덫을 놓았더니 크리스가 그곳으로 갔던 거네. 크리스는 오두막이 무너지면 돈 뭉치가 발견될 것이 걱정됐던 거지. 자네 생각나나? 크리스가 경찰을 부르러 나설 때까지 얼마나 궁둥이가 무거웠는지 말일세. 크리스는 시 막사에서 가장 게으른 친구였다네. 그래서 경찰을 부르러 가겠다고 나선 순간 그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네. 그럼 자넨 크리스가 댄의 돈도 훔쳤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네. 그 친구 몸에서 찾아낸 돈다발이 출처불명의 127달러가 들어있었다네. 그런데 127달러는 클로즈 씨가 댄에게 지급한 돈과 똑같은 액수거든.